그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것 양심의 가책은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사람이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건을 스데반의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먼저 성령 충만 이게 키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영의 사람 되고 이기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땅에 이 마귀도 이길 수 없고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떤 응답 이전에 무릎을 오래 꿇고 있으면 임재가 와요. 성령 충만은 많은 시간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되지만 어떤 문제 놓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일단 하나님 기도하면 무릎 꿇고 성령이 와요.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따라오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 기도, 몇 시간 기도하냐, 또 물론 앉아있는 시간만 끌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깊이 간절히 뜨겁게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든지 자기를 위해서든지 어떤 때 많은 시간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성령의 충만이 공급받는 거예요. 이차 기름 부을 때 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그 기름 양이 탱크가 커요. 이렇게 주유기를 꽂고 상당히 시간이 있어야 돼. 많이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여튼 무릎 꿇고 많이 있으면 길이 많이 오고, 물론 길에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무릎 꿇고 예를 쓰면서 그때 임재가 오게 되는데,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여기서 스데반이 이긴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를 갈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런 그쪽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 위에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는 하늘을 봐야 돼. 이땅 보면 안 돼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보았다. 이게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신령한 영체 눈이 뜬 거죠. 사람이 죽을 때 영이 열린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잡으러 와요. 그래서 안 가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뭘막 귀신한테 집어던지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영이 열려서 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임종할 때 얼굴 보면 평안히 갔는가 또 시신을 만져보면 정말 딱 구더기 갖고 있는 시신 있고 살이 부들부들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천사가 나를 데려갈 때는 평안히 부들부들한데 긴장이 꽉 굳어 있고 거의 그 장례 치르면서 암 있는 사람도 안 돼요. 많이 해본 사람도 시신 만져보면 안 돼요. 만져 이게 막 굳어갖고 벌벌 떨고 무서워갖고 있는 그 귀신이 데려간 거 귀신이 데리러 온걸다 봐요. 천사가 무디는 마지막 죽으면서 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 영광의 천사가 보인다 막그말 하면서 무디는 영이 열려가지고 무디는 가장 그가 뭐 수억을 막이 복음이 있는데 실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천국에 제일 큰 상급이 있죠. 하여튼 영이 열려서 보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라. 여기서 마지막 죽으면서 이게 얼마나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한 거 예수님을 증거가 죽을 때도 마지막 죽을 때도 사람이 유언은 진짜예요. 죽을 때는 거짓말 안 한답니다. 죽을 때는 거짓말 안 해요. 진실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뭔 말하고 죽을 것이냐? 내 자식들한테 뭔 말하고 죽을 것인가 생각해. 뭔 말하고 죽을 것 같아요?
미리서 다 유언을 쓰는 것도 좋아요. 죽기 전에 다 정리해놓고 그 말을 너희들 참 하나님만 잘 믿어라. 믿음 생활 잘해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자녀들 믿음을 키우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어느 목사님 테이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자식이 믿음을 키운다면서 주일학교 돈 1,000원짜리 헌금하라고 주면 얘들이 하나님 그때부터 1,000원짜리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단돈 주면 현금해라 그러면 그에 대해 믿음 크겠냐고 하더라고. 아 가만히 난 처음 그 소리 듣고 맞단 맞다 저 말이 맞긴 맞겠다. 내 자식한테 소중하게 좀 빚 좀 좀 큰 돈을 주면서 현금하라 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그것이 훈련이 되는 거야. 훈련. 대부분 그걸 안 해요. 형식으로 받자라는 거야. 푼돈 잔돈. 그래갖고 내 새끼가 믿음이 크겠냐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고. 처음부터 훈련을 그렇게 시키니 뭐 아이들이 믿음 잘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 말 듣고 공감이 됐어요. 아 나는 그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그분이 아주 굉장한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맞다 맞다. 믿음을 어떻게 마지막 죽을 때 내 자식한테 뭔 말하고 줄 것이냐고. 본말 알거든요. 다 보고 자라요. 그대로. 우리 부모가 새벽예배 아빠진가 얼마나 우리 부모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대접한가 그걸 보고 그대로 합니다. 근데 집에서 교회 흉이나 보고 뭐 새끼들이 다 들어요. 밥 먹으면서. 그대로 교육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절대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자고 목사님 잘 섬기자고 그러면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목회자와 관계가 들어지면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목회자가 인격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맡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귀한 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걸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전달해 온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 사람 통로는 통로가 중요하죠. 일단 통로가 그 통로를 통해 오는 것을 소중하게 안 여긴 사람이 자기가 복 받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평상시 아이들한테도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켜갖고 뭘 잘하겠냐고. 맞다 맞다. 마지막 유언을 뭔 말하고 여러분 죽겠냐고요. 여기서 스데반은 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지막 죽어도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우편에 계신다 봤다 그 말하고 뭐 다 듣거든요. 마지막 사람들이 죽음에서 영이 열려갖고 말이 가짜로 말한 거 아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사울이 바울로 바꿔진 것도 이 순간이라고요. 아 뭔가 있구나. 그래서 훌륭한 사도 바울이 만들어졌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증인을 바라보 두니라. 큰 소리로 귀를 막고 막 달려들었고 돌로 쳐 죽였어요. 예. 근데 그들이 그때에 예. 59절, 60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자 여기서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죽음에서 돌탕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아프고 그건 분화 마음 있고 미운 마음 있고 그 사람들에게 원망한 게 아니고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아 없어서 내 영혼이 간 주 예수 내 영혼 받아 없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야 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고 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십자가 못 받게 저들을 용서하고 가야 되거든요. 절대 여러분 용서 다 인간관계가 지금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다 풀고 용서해야 내가 사는 길. 땅에서 맨 하늘 메인데 내가 용서 못하면 내가 복 못 받아.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진짜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 그래도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복 못 받는데 용서해 버려야지. 여기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 없어. 용서하고 그리고 평안히 그 얼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뭔가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명예 권세요? 그거 잠깐 물론 있으면 좋죠. 누리고. 근데 그거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거 사랑하고 하나님과 제물을 겸해 섬길 수는 없는 거니까 마음은 어디다 두냐는 거 마음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 둔다고 보기엔 차라리 없어도 가난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저 사람 깨끗하게 살았다. 진실하게 살았다. 기도하고 살았다. 영의 사람이다. 정말 교회에 헌신 충성한 사람이다.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 말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 자기밖에 못 가. 자기 입밖에 몰라. 자기 배만 생각한 사람이요. 남을 해치고 자기만 위해서 산 사람이야. 두 가지 딱 나라. 마지막이요. 12서편에 자 의인이냐 10편 1편에 의인은 인정하시고 악인은 망하려다. 최후에는 의인 악인 딱 이렇게 갈라요. 재벌이고 대통령이 아무 필요 없어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딱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이 땅에서는 천국에 상급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일터 일터 포도원 밭에 3시, 6시, 9시 일하러 가라. 지금 11시 하고 5시 부른받는데 고도 딱 1시간 갖고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상급 받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잠깐 금방 지내 금방 1년 갔어요. 금방 1년 가 겨울이 됐잖아요. 순간 지난 인생. 부부간에 30년, 40년, 많이 살면 50년 살아요. 금방 가봅니다. 뚝딱 가버려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여자가 시집 가서 김장을 30번만 하면 지나는 인생. 김장 30번 하면 지나는 인생. 금방 가요. 금방 가 인생. 경만하시고 세월처럼 빠른 거 없어요. 세월처럼. 세월처럼. 그 순간 지내요. 순간. 그 짧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고 갈 것인가. 이것만 수능 딱 시험 볼 때 땡땡 그 시간 점수. 그걸로 딱 점수 평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이요. 항상 여러분 중에 천사가 따라다녀요. 천사가 따라다녀갖고 전부 기록을 해. 예. 잠깐만 생명책과 행위록지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기념책도 있고. 기념책은 특별한 사람들은 거기다 기념한다 해서 적어놓은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기념책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면 천국 이름이 있고 행위록이 행위록. 박영무이도 얘기했잖아요. 행위록 쫙 펼쳐 전부 비디오 다 찍어놨어요. 오늘 하루 산거 전부 찍어놔요. 완전 찍어놓습니다. 천사가 다 찍어 다 기록이 놓고 있어요. 다 어떻게 너 어떻게 말했냐 너 용 죄지냐 죄진 것도 다 기록인데 십자가 피로 완전히 용서하면 싹 그것만 지워져 버려 깨끗해 백지로 그건 남으면 어차피 큰일 나거든. 그리고 어떻게 전도 몇 명 했냐 헌금 얼마 했냐 헌금도 액수도 중요하지만 기쁨을 했냐 사랑은 억지로 했냐 억지로 해서 안 받아 안 받는 것만 있거든요 지금. 근데 했다고 생각해. 네 자랑하고 했지 안 받아. 내가 동양치냐 과부 여점 두입도 해도 정말로 생활비 전부 사랑해서 이제 다 전부 찍어. 백보자 심판에 다 나타납니다.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얻으리라. 행한 대로 누가 상 많을까? 십자가 크게 진 사람. 고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애통한 사람, 복음 전한 사람, 헌금 많이 사람, 일곱 가지가 있더라. 예배도 있고, 헌금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11조 따로 있고 감당은 따로 있어요. 일곱 개 중에서 헌금 부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총각 따온 사람 그 박용기 목사님 나와요. 다 기록해놔. 전부. 일곱 가지. 예배 드린 거 지금 다 기록해놔요. 성경에 그 기도한 거 다 기록해.
크게는 일곱 개로 나눠가지고 다 해서 각각이라는 대로 상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상만해 주기 위해서 일도 시키고 자꾸 하고 뭐 하라고 하고 그 일을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최선 다해서. 어제 목요 기도에 뭐 목요 기도해라 자꾸 오라고 하고 그래도 예 목회 듣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또 뜨겁게 돼요. 또. 그래도 한 시간 반은 한 시간 반 깊이 기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오면 그 시간 올 수 있는 사람도 안 와. 여기처럼 나오면 될 거지 못 나올까 몰라. 나와서 기도하고 홀 받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지금 특별 새벽 기도 이것도 이것도 복이에요. 어쨌든 기도만 하니까 말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이렇게 강의해 주었잖아요. 뭔가 일하는 대로 상을 얻는데 천국 가서 부끄러운 것만 얼마나 비참해요. 멸류가 있는데 햇빛 같은 부활, 달빛, 별 세 가지. 별빛 1층천, 달빛 2층천, 햇빛 3층천. 거기서 예루살렘 성 제일 이제 수도. 그것도 하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은 제일로 숨겨진 사람은 최고니까. 각각 일한 대로 우리에게는 뭔 일이 많고 또 뭐 다음에도 부흥회를 한다고 하고 부흥회도 자주 안 하거든요. 어쩌다 좋은 거예요 지금. 몇 년 만인 거예요. 옛날에는 뭐 1년에 몇 번씩이겠죠. 3월 오고 해야죠. 은혜 받도록.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병 만들고 영적 성숙해갖고 잘 먹여갖고 건강해갖고 멸류관 없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도 저는 주님 앞에 어떻게 갈까 항상 그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상을 받으려는가 어떻게 하려는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하는 그겁니다. 얼마나 생각을 해요. 금방 또 지났네. 오늘 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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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요 마지막 이 땅에 잠깐이요 순간 갑니다. 그날에 가서 멸류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울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힘도 들고 쉽혀가지고 아예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내가 부담되고 너무 적당히 가까이 가면 시험 들어. 누군데 주님 앞에서 내가 일만 우리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상이 있어요. 그런 상이 있는 거죠. 저는 능력 없어 한국교회 전체를 가고 항상 가슴 아파요. 예, 우리 교회만 생각한 거 아니거든. 예, 내 사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함으로 그 나라의 멸류관 이런 데로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